안녕하십니까, 최로광 호대리입니다. 오늘은 이 파비스 차량 실내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 주겠습니다. 시동을 켜주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버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과 문 잠금 버튼과 그리고 창문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수석은 오토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PTO 스위치, 덤프트럭이나 탱크로리 같은 특장차에 동력 전달을 위해 필요한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등 스위치, 작업등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하며 주행시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DPF 수동 재생 스위치입니다. 다양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중 하나인 DPF 필터는 매연을 포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집된 매연은 계속 쌓이게 되지만 자동 재생과 수동 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쌓인 매연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동 재생은 고속 주행 시 높아진 엔진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태워주고, 수동 재생은 고속 주행을 충분히 못한 차량을 위해 수동으로 태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쌓여있는 매연의 양은 계기판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작동 방법은 그냥 눌러서는 안 되고 기어의 중립 상태와 파킹 브레이크 체결, 냉각수 온도가 65도 이상일 때 이 DPF 수동 재생 스위치를 3초 이상 눌러주었다가 떼주시면 됩니다. 재생이 시작되면은 RPM은 1200rpm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작동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면서 매연을 모두 태워주게 되면 다시 원래 RPM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중에 수동재생을 중지하고 싶으면 똑같이 3초 이상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2분 뒤에 완전히 공회전 RPM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동 재생까지 작동이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DPF 재생 기능을 끄시면 됩니다. 주변 인화성 물질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예상된다면 이 버튼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DPF가 100% 막히게 되면 차량 운행이 중단되니 주기적인 DPF 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쪽은 안개등을 포함한 미등, 전조등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전조등의 조사각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과 기어의 조작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 오른쪽에는 차량 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끄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차량 급제동을 끄는 버튼, 차체 자세 제어를 끄는 버튼, 이 버튼은 차량이 험지길에 빠졌을 때 자동 제동 기능을 죽이고 차량의 100% 힘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차선 이탈 경보를 끄는 버튼입니다. 각 버튼들을 눌러서 해당 기능들을 꺼주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경고등을 띄워주게 됩니다. 주행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버튼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맨 위에 있는 버튼은 에코롤 스위치입니다. 내리막길 진입 시 엑셀레이터에 발을 떼게 되면 연료 분사를 줄여주고 탄력 주행을 유도하게 됩니다. 연비 운전을 위해서 항상 켜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오토 브레이크 버튼입니다. 여기 핸들 오른쪽에 있는 이 배기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이 오토 브레이크를 켜두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의 밟는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기 브레이크와 연동시켜 줍니다. 이 기능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항상 켜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언덕길 발진 보조 장치입니다. 언덕길에 정지하였다가 바로 출발시키려고 할 때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약 3초간 뒤로 밀리지 않도록 제동 압력을 가해주는 장치입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후방 카메라 버튼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주차, 후방, 거리 경고를 끄는 버튼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후방 거리 경보가 거슬리거나 끌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는 핸들 열선 스위치와 사이드 미러 열선 스위치입니다. 핸들 열선은 30분, 사이드 미러는 15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제 위로 보시게 되면 운행 기록계가 있는데 운행 기록계의 사용 방법은 이전 액시언트 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로 SOS 버튼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 경우 등록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무시동 히터를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 및 타이머는 베드룸에 있는 스위치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등과 실내등을 켤 수 있는 버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내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